아이고, 눈도 부심하게 왔네. 자, 이렇게 눈을 꾸준하게 치워야 되는 거는 또 앞으로도 많은 눈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귀찮다고 소홀히 하면 나중에 일이 더 커지거든요, 이게. 아이고. 가방이 아주 눈밭이 되어버렸네. 가만히 있어봐. 아, 사방이 눈밭이네 아주. 이도 눈이고. 자, 오늘은 제가 보기에 이 손이 덜 시리거든요. 이게 왜냐면 이쪽 골짜기 동네는 조금만 좀 손을 노출시키면은
자, 아유, 어유, 뜨끈뜨끈. 자, 시청자님들, 날씨가 조금 풀렸다 싶으면, 요, 호스를 제가 안전하게 이렇게, 저, 빼놨거든요, 이거를. 그럼 요걸 요렇게 꺼내가지고, 여기다가, 요렇게 연결을 하고,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, 이제 내려가서, 잠깐만, 여기 왔어. 장갑. 이렇게 집 앞으로,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, 도깨비집 이렇게 돼 있고, 자, 여기 보시면은 제가 저 밑에 물을 이렇게 빼놨는데, 저거를 연결하면은 이제 그 물이 평상시대로 이제 잘 나옵니다, 여러분. 자, 도깨비 집도 눈에 폭 파묻혀 있고, 무릎까지 온 이 눈은 이제 금대봉의 겨울이 이 절정을 맞고 있다. 절정을 지나고 있다. 아, 이런 생각이 듭니다, 여러분. 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긴 한데, 조금 불안하긴 한데, 그래도, 아유, 아유. 아유, 꽝꽝 얼었네. 꽝꽝 얼었어. 자, 어쨌거나 피부에 와닿는 그 느낌이, 물을, 이제 온도가 약간씩 올라가는 그런 그 타이밍이 때문에, 이걸 연결하면 또 저기 물이 잘 나옵니다. 얼음 밑에는 여전히 자, 안전하게 이렇게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다행히 이번 강추위도 잘 무사히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. 이제 올겨울도 이제 이 고비만 넘기면은 이제 큰 추위는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, 자, 이제 물을 연결했는데 나오는지 자, 도깨비네 집이 눈 속에 파묻힌 듯. 아, 이거 어쨌거나 눈이 아주 푸짐하게도 왔네. 푸짐하게도 왔어.
그 어느 동네보다도 눈이 많이 오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물이 잘 나오나 모르겠다. 자, 만민구 형님 집에, 예, 연기가 펑펑펑.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, 뭐라 그럽니까, 여러분. 정겨워 보입니다, 여러분. 정겹게. 예, 뭔가 따뜻한 느낌도 있고. 아, 설산이. 모습이 아주 멋진데. 자, 물이 제대로 올라오는지 한번. 자, 세상 모든 위치가 그렇지만은 그 추위가 지나가면은 또 계속해서 추울 수는 없거든요. 계속해서 더울 수도 없고 계속해서 추울 수도 없고. 자, 여러분, 그동안 안전하게 빼놨던 물이 이제 잘 나오고 있습니다, 여러분. 한 개보단 두 개가 좋고, 두 개보단 세 개가 좋고. 자, 물을 이제 이렇게 저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 물을 이제 쏟아 버리고
도깨비 사는 이 모습이 이 생소하게 느껴지겠지만 아주 사는 게